15번. 자, x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어디까지? 파이까지. 허기랑 같이 풀어봐야 되겠네. 그래요? 어, fx는 코사인 2분의 x래. 맞아요? 자,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y는 f에 x-a가 뭐한대? 2등분할 때 a를 구하래.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 맞아요? 어? 자, 여기 요렇게 해서 여기가 y죠. 맞냐? 이거 y, 그 다음 이렇게 돼있죠. 이해 되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파이고 여기가 파이야. 그죠? 요게 fx지 얘들아? 네. 맞죠? 지금 누구 넓이를? 이 넓이지? 맞아? 이 넓이지? 이 넓이 원래 얼마야? 원래 2지? 네. 원래 2지? 네. 저 넓이 왜 2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봐봐. 이게 코사인 x지? 코사인 x일 때 이 면적 얼마? 1이지? 맞아? 네. 그런데 여기가 2분의 x가 되면 x축으로 몇 배 돼? 네. 2배 되니까 면적 2로 바뀌는 거지? 네. 이해돼? 2배 되니까. 이해해? 그래서 이 면적은 4지? 네. 근데 저 새끼가 뭔 등분한데? 저 새끼가 2등분한다 그랬으니까 이 면적이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x축으로 a만큼 이동한 거네? 네.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a야? 네. 여기는 모르잖아? 네.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데 모르면 알파 놓고 풀라 그랬어? 인정? 네. 모르면 알파 놓고 풀으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a에서 알파까지 누구? 코사인 2분의 x 빼기 a? 얘랑 더하기 그 다음에 알파부터 파이까지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x 이렇게 이게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조건이 뭐야? 내가 알파라고 놨으면 알파 시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죠? 코사인 2분의 뭐라? 알파. 알파는 그 다음에 얼마? 코사인 2분의 알파 빼기 a랑 같은 거지. 네.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해, 인정하지? 알파가 0에서 2분의 파이. 인정해? 네. 얘 되지? 그러면 얘는 5와 5 사이야? 0에서 파이지. 그 A가 0에서 2파이. 알파는? 아, 그런 거 없어? 네.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알파는 지금 0하고 파이 사이잖아. 네. 그지? 네. 여기서 알파는 0하고 파이 사이네? 맞아? 그러면 얘는 얼마? 0. 0에서 2분의 파이지? 네. 그럼 쟤네들이 같으려면 얘하고 여기 부호 반대해야 되겠다. 네. 이해되는데? 네. 이해했어? 안 했어? 인정해? 네. 부호 반대해야지만 같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뭐야? 2분의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빼기 a랑 같은 거 인정? 인정. 죽고. 그러면 알파는 뭐 나와? 2분의 1. 알파는 2분의 a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이 시간에 있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적분할 건데,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까? x 더하기 a 집어넣자? 네. 맞죠? x 더하기 a 집어넣으면, 이 새끼 뭐가 돼? x축으로 빼기 a만큼 이동한 거지? 네. 마이너스 파이에 알파 빼기 a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코사인 2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적분하자, 이제. 적분. 아, 얼마? 2 사인 2분의 x 인정? 맞아? 네. 마이너스 파이에서 알파 빼기 a 더하기 그 다음에 2 사인 2분의 x 그 다음에 알파에서 파이까지 이게 2인 거지. 인정? 네. 자, 이거 집어넣어. 얼마? 2배의 사인 2분의 알파 빼기 a야? 네. 그 다음에 빼기 파이 집어넣으면 얼마야? 더하기 2야? 네. 오케이.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또 2야? 예. 네. 마이너스에 2배의 사인 2분의 알파고. 맞아, 맞아. 맞아요. 이 새끼가 얼마야? 2. 이렇게 되겠네. 근데 지금 위에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았어? 코사인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맞아? 여기가 2분의 알파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알파 빼기 A라는 걸 알았지 지금? 네. 인정이야, 네. 그러면 사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인 이 각과 이 각은 뭐만 반대? 부호만 반대네. 이 새끼랑 이 새끼는 뭐만 반대라고? 부호만 반대.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럼 넘기면 4사인 2분의 알파나 쓸 수 있어 없어? 이쪽으로 넘긴 거야? 얘네들이 부호만 반대라고 갖고 절대값은. 그럼 이거 마이너스 치고 얘랑 같은 거지 그러면. 그리고 넘어오니까 얼마 돼? 2 되는 거야? 인정? 인정. 그러면 약분하고 뭐가 돼? 2분의 1 되네? 그럼 이 새끼 몇 도 해야 돼? 60분 2분의 파이 60도 120도 120도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아니야 저게 총 그냥 알파 이게 60도. 알파가 아까 0과 파이 사이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2분의 1은 이게 30도 아니야? 6분의 파이지? 네 그럼 알파는 얼마? 3분의 2파이 알파는 3분의 파이지 이해하네 2분의 알파가 6분의 아. 파이니까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럼 A는 얼마야?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네 이해도 안 돼? 알겠어? 여기서 이걸 하는 게 편하지 보니까 알겠죠? 맞은 사람 이렇게 풀었어? 아니요 어떻게 풀었어? 이걸 정수 떨어지는 게 죽은 것 같아서 잘했어? 고맙다 정수 떨어지는 게 3번밖에 없대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좌표 공간에 x제곱에 y-2의 제곱에 z-2의 제곱이지? 이게 얼마야? 이게 10이네? 맞죠? 얘하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PQ에서 만나는데 PQ의 최소값을 구하라. 선생님 봐봐. 이렇게 원이 있다 쳐봐. 네.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은 존나 많지? 그치. 직선들 중에 중심에서 어? 중심에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이 길이가 가장 길대 이해돼? 가장 길대 만약에 네. 가장 길면 이 중심에서 이까지 거리가 제일 짧아야지 네. 가장 짧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길건. 가장 길어야지 네. 그럼 여기 이렇게 이어버리면 여기 직각삼각형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이 길이가 항상 제일 긴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수선 내리면 얘가 빗변되잖아 네. 그럼 길면 길수록 좁으니까 결국 얘하고 수직이 이런 직선일 때 이 길이가 가장 짧지 이게 네. 제일 기니까 네. 이해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 되죠? 그래서 그 새끼 풀면 이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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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고 2,2가 여기 있지 네.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언제 제일 짧아? 중심에서 이렇게 지날 때가 제일 짧은 거 아니야? 맞아요. 수직일 때? 네.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되지? 네. 이게 제일 짧아. 알겠어?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야? 루트 2. 루트 2고 이렇게 하면 반지름 아니야? 네. 루트 10. 그럼 이거 얼마가 돼? 루트 2가 되니까 2루트 2가 되겠지. 네.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어? 네. 야, y 대평형이 있을 땐 거지? 되냐, 안 되냐? 네. 알겠죠? 이게, 선생님 봐봐. 선생님, 다른 직선이야. 자, 다른 직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 직선, 요 직선. 알겠지? 어? 이거 어떻게 설명해? 여기서 이 점에서 이제 여기다가 수선 해발 내리면 어우 장난이네 줄이 안 되겠죠? 어? 아까 이거 나올 수 있어 아 완전 될 수 있겠네 이게 제일 짧은 거 알겠어? 네 진짜 알겠지? 오오오오오오 우와 나 여기 몰라 자 17번 자, 여기가 X고 자, 여기가 Y야 여기 반지름이 얼마니? 1이야? 네 여기 반지름이 얼마니? 2 이렇게 있는 거야? 네 여기에 B가 있고
요 위에 A가 있네? 네. 맞죠? 자, 그랬을 때 5A 벡터 그다음에 뭐야? 4죠? 5B 벡터는 1이 되잖아. 맞죠? AB의 중점. AB의 중점의 좌측 구하래지? 네. 맞냐? 네.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크기 곱하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센터 하면 1이지? 네. 정의로 코사인 센터는 2분의 1 나와준다마. 아, 그리고 센터는 몇 도야? 60도. 60도네? 인정이 안 해. 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이은 게 60도다 이거 아니야? 네. 맞죠? 그러면 최초 어디 가능하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 가능해? 네. A 여기 B 이게 60도인 거지? 네. 중점이니까 요 점이네? 네. 인정? 네. 이해 돼? 그리고 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지? 1대 2잖아. 네. 근데 수직? 6대 4. 인정? 네. 수직? 1대 2잖아. 네. 수직? 네. 인정?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능해? 마지막에 돌잖아. 그럼 여기가 B야? 네. 맞아? 네. 여기 있고 A는 이쯤 있어? 네. 이렇게 수직. 돼서 또 여기 수직? 네. 여기 60도? 네. 그럼 중점 M은 이거네?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돼야 안 돼요? 인정하지? 이쪽에 있는 중점은 얘가 되는 거네? 네. 맞죠? 그러니까 저 이 길이는 변해 안 변해 계속? 이 길이 이 길이 안 변하지? 네. 그럼 요렇게 도네 얘도? 네. 몇 도 돌아 제가? 이만큼 60도 도는 거 아니야? 네. 인정해 안 해? 에요. 엄마 얘기 알겠어? 되지? 예. 네. 왜? 얘가 여기서 이렇게 60도 돈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60도 놀아야지. 이해 되니 안 되니? 그럼 네. 요 길이만 찾아주면 되겠어 지금부터? 네. 맞아? 네. 요거 1이네? 네. 그지? 이거 얼마? 2. 2. 요거 얼마? 2분의 2. 4? 네. 맞아? 그럼 중선정리 쓰면 돼? 네. 중선정리 얼마? 2의 제곱 4 더하기 1의 제곱. 피타고라 써도 되고. 지금 피타고라스가 편하지 중점이니까. 이거 얼마? 2분의 루트 3? 네. 피타고라스는 이 새끼 얼마 나와? 2분의 루트 7. 2분의 루트 7 나와? 네. 그러면 2파이 곱하기 2분의 루트 7 곱하기 360분의 6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네. 알겠냐? 맞아? 네. 자, 그 다음에 19번. 자, 19번. 자, 이렇게 원이 있네. 맞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냐? 아니, 좀 그림 거시기 하나? 웬 말아? 정민이가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 이렇게 있는 거 맞지? 네.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수직이야, 그지? 됐죠? 여기 한변의 길이 얼마래? 1. 한변의 길이 1이래? 네. 이게 무슨 타? 세타. 세타, 뭐가 나와서 처음 봐. 네. 자, 여기는 세타. 그렇죠. 네. 자, 그랬을 때 리미트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간대.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뭐 제곱. 제곱. 이 새끼 분의 S 세타. 이 새끼 구하리지? 네. 네. 맞죠. S 세타가 어디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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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이런 얘기야? 네. 와. 아니에요, 그거. 이거 아니야? 아니 이거 상황 아니에요. 이거 맞는데? 오른쪽. 그 오른쪽이요, 삼각형. 그거 그 좀 그 점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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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이렇게. 아. PAQ 여기 O 여기 B 맞냐 안 맞냐? 맞아요. 와, 자 이렇게 보니까 일단 금방금방 되는 게 뭐야? 이 새끼 탄젠트 세타야? 네. 이 새끼는 1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야?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그럼 이 새끼를 밑변이야. 맞죠? 그럼 내가 삼각형 면적의 이 높이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어. 이해돼 안 돼? 알겠어? 대박. 그러면 여기를 요렇게 이어. 되냐 안 되냐? 돼요. 이해되지? 뭔 말인지 알겠어?
되죠?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이어볼까? 이거 왜 이럴 생각 드는지 보이지? 이 지름 이게 크지? 뭐 이렇게 보조선이 붙고 이렇게 한번 이어봤어 선생님.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돼? 이거 좀 어렵더라. 이러고 나서 보면 어떻게 돼? 이게 진짜 안 보였어 선생님도. 알겠지? 그래서 그냥 필요한 보조선도 하고 볼게. 이 새끼하고 이렇게 이어? 네. 맞아 안 맞아? 인정해? 아 네. 아까지 알겠지? 네. 그럼 이분분할 거 아니야? 인정하냐 안 하냐? 인정하지? 그런데 이 새끼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 중심이 뭐가 되는 거야? 내심 되겠네? 네. 아니 이 새끼 삼각형의 외심 되는 거지? 이 새끼 삼각형의 외심. 그 다음에 이 새끼 삼각형에는 네. 뭐가 되는 거야? 내심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내심. 인정해야 안 해요? 이 새끼 삼각형에는 내심 되는 거지? 인정? 네. 내심 되는 거야 내심. 그럼 여기 요렇게 이어봐. 여기 내심이지? 네. 요거 세타면 얘도 세타야? 네. 인정해야 안 해? 네. 인정해? 내심이니까 네. 맞아 안 맞아? 오 맞아요. 맞아? 끝났어? 요 새끼 얼마야?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파이 빼기 2세타 세타 2세타 2세타 인정?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5큐가 이게 왜 이겨? 반지름 부채꼴 반지름이요. 아 이게 원래 반지름 부채꼴 네. 어 다행히 알고 있었어, 새끼야. 알겠어? 근데 연기가 부사시네. 지가 없으면 좋겠다. 쟤 뭐하게요, 지금? 안 했어. 에이, 미치겠다. 그래서 이 새끼는 사인은 얼마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인정해? 네. 오케이.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제곱분의 S 세타는 2분의 1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맞아? 네. 사인 2세 코사인 2세타 이렇게 쓰면 돼? 맞아요. 네. 인정해? 네. 자 이제 그러고 나면 뭐 하면 돼? 그럼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두 개로 쓰자.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네. 맞지? 치원을 가지고. 야, 치원에서 치원밖에 안 되는 거야? 네. 아무도 돼. 저 코사인 2세타. 치원도 되죠. 아니, 근데 이거 뭘로 가? 아니, 저 아니, 내 말 좀 들어. 자꾸 끼어들지 말고. 이거 2분의 파이 이거 0 아니야? 0으로 가요. 아, 왜 시간이야, 시댕아. 이렇게 4분의 파이 빼기 세타. 곱하기 4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쓰면 이거 딱 맞지 않아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얘네 치환하기 싫어서 나눠서 하겠다는데 로피탈 쓰자. 알겠어?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지? 네. 이거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야? 네.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이야? 인정이 안 해? 예. 앞에 2분의 1 있었지? 예. 인정? 그 다음에 이 새끼 미분하면 마이너스 2배 사인 2분의 파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이해 되지? 그럼 이 새끼 얼마? 마이너스 2지? 맞아? 이 새끼도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2. 알겠어? 치원 안 하고 알겠지? 0분의 0이 두 세트 됐어? 뭘 오야 이 새끼야 오늘. 자, 그 다음에 20번. 몇 번? 20번. 20번. PQ. P는 파이 T. 파이 T의 코사인 2 파이 T. 인정? 네. 맞죠? Q는 절대값. 사인 2 파이 T. 쌤. 네. 파이 T 제곱. 파이 T 제곱. 아. 그 다음에 4의 코사인 2파이 T
맞냐? 네. 오이 무셔.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새끼 속도 벡터를 이제 2분 해봐. 2파이 t 그 다음에 얼마야? 2파, 마이너스 2파이에 사인 2파이 t 이 새끼랑 누구랑 같대? 5큐 벡터 얘랑 같은 게 아니라 수직 길이지? 네. 그러면 둘이 곱한 게 0 내적한 게 0이죠? 네. 그러면 사인 2파이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8파이 t야? 곱하면? 맞아요. 사인 2파이 t 네.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t 이게 0이야? 맞아요. 인정해? 인정. 자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죽어버리면 너 4야? 네. 그러면 절대값 사인 2파이 t네? 네. 그냥 죽으면 안 돼? 네. 그냥 죽으면 안 돼. 사인 2파이 t가 양수야. 알겠어? 사인 2파이 t가 양수. 양수면 어떻게 돼? 1. 양수면 코사인 2파이 t는 4분의 1 나와? 네. 네. 인정해 안 해? 인정. 인정하지?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t가 뭐면? t가 음수야? t가 t가 왜? t? 어디? 8파이 아니야? 8파이 8파이 t 말이야. 어디 어디? 8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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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말이야. 8파이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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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 아 악소리 악소리 4분의 1 진정? 아 잘했어. 그 다음에 그러면 코사인 2파이 t는 마이너스 4분의 1 t야? 맞아요. 인정해 안 해? 네, 인정.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t가 0이어도 성립하지? 네. 이해되는데? 네.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그려. 뭐 하라고? 그려. 그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있고. 맞냐? 사인 2파이 t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지? 예. 이렇게 그려야 돼. t가 뭐, 어디야? 4가지야? 4가지. 4가지야? 4가지보다 8파이야? 네. 아, 씨, 존나 많네. 아, 잠깐, 여기 주기 얼마야? 주기? 6일. 주기 1이야? 네. 네. 하나 더 그리면 되지? 네. 됐어? 예. 아, 여기가 주기가 1이야. 1, 2, 3, 3, 4, 4. 인정? 되지? 네. 아.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다음에 얘 그냥 코사인 2파이 t 코사인 2파이 t는 여기 찍 여기 찍혀 여기 네 여기 네 찍혀요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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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와 이렇게 오 맞아 동구지 자 그려주면 어떻게 이렇게 네 이렇게 맞아? 네, 네. 됐어.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하자. 네. 사인 2파이 t가 0인 거 몇 개 있어?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네. 네. 네, 일곱 개. 그럼 7에다가 더하기 코사인 2파이 t 4분의 1이니까 4 집어넣으면 1이지. 네. 4 집어넣으면 1이네. 어, 저걸 어떻게 넣지? 어, 씨. 이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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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야, 씨. 자, 그럼 이제 또 보자. 이거 사인은 양수면서 코사인하고 만나야지. 네. 여기 하나 있네. 사인은 양수면서 코사인하고 만나는 거. 네. 사인은 양수면서 코사인하고 만나는 거. 맞아? 네. 이해하지? 네. 그럼 여기도 되지? 여기 여기 여기. 인정해야 돼. 돼요. 인정하지? 이게 그림이 좀 더 이렇게 들어왔어야지? 네. 맞아? 그 다음에 여기 돼요? 여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되냐 안 되냐? 네. 그럼 여기 하나 있지 여기? 네. 맞아? 사인. 아 그림을 다시 아 그림을 족같이 그렸네. 그럼 잘 그려야 되겠네.
아, 뭔지 알아? 이거 되지 이거. 네. 내가 안 해. 끝에 사인. 사인 문제로. 사인도 안 되고 고생. 아, 그 여기 안 되네. 양수면서 되는 거지. 양수면서 들어오면서 지랄 거 상관이 없지. 네. 양수면 여기 되지. 네. 그다음에 여기 안 되지. 네. 여기 되는 거 맞아? 네. 오케이. 그러면 하나, 두 개, 세 개, 여기 네 개. 네. 이해돼요? 네. 오케이. 네 개 있네. 그 다음에 밑으로 또 가야지. 네. 빼기 4분의 1.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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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여기. 자. 됐어? 됐지. 음수이면서 교점 찾는 거지, 이번에. 아.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여기지? 네. 네 개. 여기도 네 개네. 네. 그래서 몇 개? 15개. 네. 알겠지?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몇 번? 28. 27, 28? 음환인 정수 A, B, C, D에 두개를 선택할 때 A-C는 맞아? 네? A-C 곱하기 B-D는 음환이 아닐 확률을 구해라 이거지? 네. 그죠? 음환인 순서상이래. 그럼 전체는 일단 얼마야? 11, C, 3. 11, C, 3이지? 둘, 셋, 여덟 개. 그죠? 11, C, 3. 음환인 전체니까. 근데 이거는 보면 A는 뭐가 아니고 C랑 다르고 그지? B는 B랑 다른 거지? 네. 맞아? 그럼 다른 게 편해? 같은 게 편해? 네. 같은 게 편하지? 맞죠? 그러니 1에서 못 뺀 거야. 그래서 A는 C, A는 C 5월 B는 D. 이 사건 빼버리면 되지? 그죠? 그러면 A는 C인 거부터 찾아. A가 C면 둘이 갖다 놓으면 A는 2A 더하기 B 더하기 D가 8인가 아니야? 맞지? 그럼 A가 0일 때 맞아? 네.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A가 0이면 B 더하기 D가 8이니까 9개. 자, B 더하기 D가 8이니까 이때는 음환인 정수보다 1 더하면 돼 그냥 9 91이지 네. 그 다음에 이때는 얼마? 9일까? 7이네 이때는 얼마? 5 불러봐 이때 4니까 이거 5지? 이거는 2니까 3이죠? 얘는 한 가지밖에 없지. 네. 몇 가지? 10에다가 25가지 있네? 네. 그럼 얘는 25가지고 그 옆에 있는 것도 25. 25가지인 거지? 네. 그럼 다 같은 거 빼면 되지? 둘 다 생각하는 거 맞아? 맞아? 네. 그러면 쟤는 2A 더하기 2C는 8 이거 하면 돼? 2B 이거? 2B 2B 그지? 그럼 A 더하기 B는 4야? 그럼 다섯 가지 있네? 그럼 5 이렇게 하고 분모 얼마? 11, C3 이러면 되겠다. 알겠어? 네. 여섯 건으로. 자, 그 다음에 28번 5. 자, 이렇게 타원이 있고 자, 여기가 Y고 여기가 얼마? X 여기 초점 여기 초점 자 이렇게 이렇게 있네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있는데 AP랑 AC 금리 자 여기가 P 여기가 A A가 뭐 Q 이렇게 라인 F 이렇게 있다 맞냐 안 맞냐 맞아요 인정하지 그렇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6일이하고 6일이가 어떻지 않아요? 같대 그리고 이 새끼 둘레가 얼마래? 30 30 둘레가 30 맞아? 네 그리고 장축의 길이가 12니까 이게 5지 네 그럼 거리 합이 5라는 얘기야? 네 맞냐 안 맞냐? 맞아요 인정해? 인정. 그럼 어떻게 풀면 돼? 190 어떻게? 190 이렇게
이렇게 초점을 지나서 이렇게 이겨야지. 네. 네. 인정이 안 해. 인정하지. 그럼 내가 얘를 A라고 뭐라고 차고 A. A. 그럼 얘는 네. 10-A라고 차. 문자 네. 많아지니까. 네. 그럼 얘는 B라고 차. 얘는 10-B 이렇게 쓸 수 있었어. 그럼 얘는 A 더하기 B라 쓸 수 있는 거야? 예. 얘는 뭐라 쓸 수 있어? 얘는 A 더하기 2B라고 쓸 수 있지? 여기 우길이 형이랑 같은 거 아니야? 네. 2A 더하기 B. 미안해. 2A 더하기 B. 그죠? 그러면 다 더하면 A 몇 개 있냐? 2A, A, A. 네 개야? 네. 4A이고 B는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네. 한 개만 하면 되나? 하나, 둘, 맞네? DB? 네. 맞아? 네. 여기서 뭐 더하는 게? 10. 10 더하는 게 30이야? 네. 이해되죠? 20. 그러면 2A 더하기 B가 10. 10이야, 10? 네. 오케이. 2A 더하기 B가 10. 그러면 요길이가 10이란 얘기네? 네. 인정해, 안 해? 아, 네. 자, 그지? 그럼 요길이도 10이네? 네. 그죠? 네. 그럼 뭐 쓰면 되냐? 이제. 어, 중선정리 써도 되겠다? 네. 맞지? 이게 중점 아니야?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두 배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주면 되겠네? 네. 지금 방대식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나오겠다, 그지? 네. 중선정리 그 다음에 무슨 정리? 중선정리. 우와. 인정해요, 안 해요? 네. 엄마인지 알겠어? 네. A 더하기 B. 그러네. 근데 이렇게 봐도 되겠다. 여기 봐봐. 여기서 A 더하기 B는 10-A라고 쓸 수 있었어. 쓸 수 있네? 그럼 요길이하고 요길이하고 같은 거야? 네. 그럼 요길이도 같네? 그럼 맞지? 그럼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얘가 수지? 네. 피타고라 써도 되겠네. 네. 이해되는데? 네. 중사 정리가 더 잘 보일 것 같아. 알겠지? 다 했네? 끝이야.